여보, 나는 당신이 이렇게 출근하고 퇴근하니까 너무 좋아요. 아니, 사모님 소리도 못 들었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요? 아이고, 그깟 사모님 소리 안 부럽네요. 출근하는 당신 뒷모습 보고 있으면 온 세상이 다내것 같아요. 나도 그래요. 출근하고 이렇게 일할 직장이 있다는 게 하여튼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나. 어서 씻어요. 당신 좋아하는 순두부찌개 그래? 아이, 고맙습니다. 새로운 직원은 어때요? 좀 더 두고 봐야죠. 안 될 사람 만들기 어디 그리 쉬워요? 저기, 여보, 오늘 복지원에 봉사활동 나갔다 거기 수녀님한테 너무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어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하고만 살던 자매가 있는데 얼마 전에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보육원으로 보내지게 생겼대요. 저런. 근데 언니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죽어도 보육원 안 가겠다 그런대요. 지가 돈 벌어서 동생하고 같이 살겠다고. 아, 그래도 고등학교는 마쳐야지요. 글쎄 말이야, 공부도 너무 잘한다는데 너무 안 됐죠. 그럼 우리가 학비랑 생활비를 대주면 어때요? 그래 주시겠어요? 당신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누군가 조금만 도움 주면 애들이 상처받지 않고 잘해 나가겠더라고요. 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당연히 도와야지요. 내일 당장 수녀님하고 애들 만나볼게요. 수녀님 말씀이 누군가 애들이 자립할 때까지만 양부모로 후원해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나도 같이 한번 만나봅시다. 응? 맛있게 드세요. 이주야. 어, 퇴근하려고? 어. 아니, 카운터에만 앉아있으라니까 뭐 하는 거야. 아이, 너무 그러지 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지. 도진 씨한테 나 욕먹어. 너까지 자꾸 이러면 나 못 나와. 그럼 출산휴가 길게 해줄까? 내 꼬리 보기 흉하지. 아니, 야, 초록지붕에 김윤주 없으면 안 되지. 내가 이 찻집 그만두는 날까지 너도 있어야 돼. 오늘도 도진 씨가 데리러 올 거지? 저기 뒷정리 잘들 부탁해요. 김매저도 일찍 퇴근할 거야. 네, 들어오세요. 그래요. 수고해요. 수고해. 가. 빨리 달려요. 걱정 마라, 교통시간 잘 지켜요. 우리 엄마 정우 씨 자동차 대신 오토바이 샀다는 말이 좌불안석이란 말이에요. 아, 네, 무슨 폭주적인 줄 알아요. 어서 타요. 천천히 가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 야. 정우야,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뭐지? 과메기야. 들어봤어? 아, 이 꽁치를 찬바람에 얼려가며 말린 거 아니에요? 그래. 네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음식이야. 아. 비리지 않아요? 처음에 좀 그럴 거야. 배추 입에 싸서 먹어도 좋지만은 이렇게 김에 싸서 먹으면 더 좋아. 자. 맛있는데요? 막걸리하고 딱인데 한 잔 해볼래? 아, 좋죠.
서영이도. 엄마 드세요. 어, 그래. 어머니도 막걸리 한잔 하세요. 어, 저 술은 안 돼. 엄마 약 먹어. 아니, 무슨 약? 저기 뭐야. 내가 한잔 먹으라고 우겼거든. 그러니까 술은 안 돼. 그럼 드시지 마세요. 약효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저 서영이도 먹을만 하니? 전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맛을 들여놓으면 자꾸 생각나는 음식이야. 사람들은 이거 먹으려고 포항까지 직접 찾아간다니까. 내가 식성까지 아버지를 닮았나 보다. 옛날에 네 아버지가 과메기를 신문지에 써서 들고 오시는 날이면은 우린 잔칫날이었어. 맞아. 아버지는 막걸리 한 잔으로 흥이 나는 분이셨잖아. 우리들 쭉 앉혀놓고 한 잔씩 사서 입에 넣어주고 그리고 꼭 노래 한 곡씩 시켰다. 아, 그럼 정우 씨도 노래 한 곡 해야겠네요. 어서 먹기나 해. 네 엄마가 옛날 생각나시나 보다. 네가 맛있게 먹어주는 게 엄마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 걱정 마 누나, 많이 먹을 테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신 아버님은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글쎄. 우리 아버지가 엄마를 더 좋아했지. 내가 샘날 정도로. 근데 뭐 언니가 워낙 날 이뻐해서 내가 미워할 수가 없더라고. 웬일이세요? 아이고, 어찌 댕깁니까? 뭐 사장님 댁에 들어갔다 가도만 코빼기도 볼 수가 없네. 얘 내일로 잊어뿐깁니까? 좀 바빠서 그랬어요. 아이고, 참말로 너무하십니다. 아, 사람 눈 빠지게 생겼구만. 내일 점심 때 잠깐 들릴게요. 잠깐이라고 얘? 아, 도대체 뭐가 그리 바쁩니까? 내일 만나서 얘기해요. 들어가세요. 아, 여보. 아이고, 참말로. 사장님 댁에 꿀이 발린나. 이거 어째 이리 쌀쌀 맞노? 아, 왜 안 드세요? 먹고 있어. 어서 먹어. 어머님 정우 씨 밥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신가 봐요. 아이고, 말해 뭐 하겠니? 아, 나 지금 한 고기 반째. 여기서 더 먹다니 일어나지도 못할 거야. 어서 먹고 일어나. 내일 출근하려면 일찍 가봐야지. 아, 그래. 서영이도 데려다 줘야 할 거 아니야. 다 먹었으면 어서 가. 아이, 아무리 내가 저녁 먹으러 왔다지만 숟가락 놓자마자 내쫓는 법이 어딨어. 아유, 볼일 다 봤잖아. 아, 차도 한 잔 안 드세요? 예, 시도 때도 없이 마시는 차 한 끼 안 마시면 어때? 아, 얼른 내려놔. 어? 가자, 가, 빨리. 아, 참.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요? 엄마랑 누나 말이에요. 그러게요. 우리가 오면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오늘따라 왜 쫓아내지 못해서 그러시죠? 엄마가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보약 지으셨나? 시간 나서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봐야겠어요. 내일 당장 예약해서 내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도 되겠어요? 정우 씨 시간 내려면 며칠 걸릴 거 아니에요.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